바리스타 서명혜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테스트랑 시험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서. 집에서 재미로 내려 마시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창훈 씨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처음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준협입니다. 한국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바리스타 김주호, 유민우, 구범찬, 전예진, 정박준, 너무 재밌어 보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물에도 관심이 생기고 주변 직원들한테도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가라고 추천해주고 싶고요. 일하는데 지치더라도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기로 어떻게 좀 자극을 받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계속 참여를 할 것 같고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공부도 하게 되고 약간 더 여러 가지를 많이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MOC 전체 2등 하신 분도 오시고
카페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지역에 가서 사실 열리는 대회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대회 형식으로 이렇게 많은 다른 지역의 바리스타분들이나 뭐 카페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고 장을 마련해 주셔서 특히나 또 커피잉 대회는 주최 측이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커피 문화 발전이랑 스페셜티 보급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